안녕하세요. 비플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비플소리 팀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 플라멩코의 연결을 통해서 비플소리만의 실험적이고 특별한 색이 담긴 춤과 음악을 선보이려고 합니다. 이번 청춘 마이크를 통해 결성된 팀인 만큼 재밌고 신나는 무대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벤트 하나 하려고 해요. 오늘 댓글 가장 많이 남겨주신 분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저희 비플소리 팀 공연 보실게요. 그때여 신청이는 세상을 등지고 배에 몸을 실어 만경 창파 높이 떠서 영원히 돌아가는구나. 도사공 명자 이황 황왕 급급하여 고사 지계를 지낸다. 삼살로 밥 짓고 온소 잡고 동우술 오색 탕수 삼색 실과를 밤이 찾아 갈라놓고 도사공 준비를 마친 후에 심청이를 인당수에 빠뜨리려 하는데 심청이도 이제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을 남긴다.
심청이 인당수에 빠진 후에 신봉사 메일을 눈물로 보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옆 동네 뺑덕이네를 만난다. 뺑덕이는 신봉사의 재산을 노리고 한껏 꼬셔볼 요량으로 노래 한 곡 한!
정이 요심해도 못되는 신공사 공양미 300석에 딸까지 잃었건만 설상가상 전혀 눈뜰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봉사파티에 초대받게 되는데 이는 심청이와 용왕이 아버지 신봉사를 찾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드디어 아버지를 찾아낸 심청이 아버지! 하며 불러보는데 신봉사 깜짝 놀래! 심청이가 맞는지 눈을 thank you.